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작가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가 그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막좀 가까워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고 이제 뭐 아니면 뭐 직장 동료라서 뭐 익숙히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사실 뭐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면은 선뜻 이게 대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대시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대시를 할 타이밍.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이런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넥스트 단계로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이 사람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호감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단 말이죠. 뭐 상대방이 어떤 뭐 신호라든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단계를 진전시켜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요즘 뭐 저희 때하고 요즘 MZ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또 그쵸,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관점을 만약에 MZ 세대로 맞춘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는 거는요.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시간 되세요? 아. 네. 그래서 용기죠, 용기. 그런데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상대 이성이 나한테 관심도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괜히 진짜 이상해지죠. 그쵸,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해지죠. 전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컬러의 옷, 스타일을 계속 입고 동선을 부딪혔다면 혹시 시간 되세요 했을 때그 사람은 저를 의심하진 않겠죠. 왜냐면 제 신원을 그래도 아니까. 그래서 보통 상대방들은 제가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의도는 뻔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싫으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물었을 때 거절당할까봐 용기가 없어서 그러죠. 거절당했을까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죠. 용기가 없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그래서 거절당했어 그렇다고 내 마음이 뭐 갑자기 사그라들거나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어쨌건 이 사람을 계속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뭘 어떻게 조마조마 할 거고 그럼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저 같은 성격에서는 뭐한번더 하고 두번 하고 한세번 정도까지는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죠. 아, 포기해야 돼요? 네, 그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졌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벽에다가 부딪히면 오히려 마음만 더 아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사랑이 되면. 이제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그 짝사랑은요,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좋아했다가 언제든지 그만두면 돼요. 그런데 외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죠. 나도 아프고, 그것도 아프고. 그래서 불편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선에 자꾸 부딪혔어. 아니면 직장 내, 같은, 과에 있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서로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져요. 그쵸. 그게 외사랑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나는 이 사람이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한 번에 안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생겨요. 근데 상대방은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외사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사랑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외사랑일 경우에는 결국은 좋아했던 마음을 다시 회수하는 것밖에 없나요? 그래서 빨리 접어야죠. 네. 그게 제일 낫죠. 그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돌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요즘 돌싱이 사실은 좀 이혼이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돌싱의 사람과 돌싱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싱글, 돌싱과 싱글. 이 둘의 그뭐 사랑에 대한 뭐 태도나 생각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되게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돌싱 분들에게 같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아, 이제 작가님은 같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본인도. 만약에 돌싱이 본인이라면, 본인도 돌싱을 경험하시고, 뭐, 지금 경험해서 돌싱이 되신 분들은 사랑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조심성이 훨씬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솔로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그리고 대시도 할수 있고요. 그쵸. 그런데 돌싱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사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실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전에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었던 네. 것처럼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스스로 이마에다가 주홍글씨를 써놓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네. 그 아픔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잃게 되죠. 그리고 남들도 내가 써놓은 주홍 글씨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클리어하게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진 돌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힘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이제 돌싱분들이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돌싱이신 분들은 가정생활에서 일단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결혼에 실패했다. 네. 사랑에 실패했다. 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그러면 괜히 괴로워서 술 마시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사랑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 용기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변, 나와 그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죠. 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조건이 안 맞춰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첫사랑을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첫사랑에 성공해서 결혼했는데 첫사랑이 이렇게 네. 될지는 너무 몰라. 그쵸.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사랑을 끝낸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 저는 거기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네. 본인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행복을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 거를 추천하는 사람인데 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행복한 방법을 서로가 맞춰나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분들이 이혼을 했을 때 네. 이혼 후의 행복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또 코칭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이혼하자마자 행복해라. 돌싱이 되자마자 행복해라. 돌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내 주홍 글씨로 적어놓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은 진짜 더 나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